자, 생각났다. 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도망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토스전이죠. 여러분들 또 포크, 아우 괴롭죠. 짜증나죠.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와중에 포크를 부셔버릴 수 있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 운영으로, 운영 아닌 필살 전략으로 보급품이 부족하네요. 잘 보시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네랄이 부족하시고 좋다면은 따라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면은 댓글 좋아요 많이 달아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12가스를 해주세요. 12가스를 해주세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그리고 부족합니다. 가스를 짓고 경찰을 가주세요. 가스를 짓고 경찰을 가주십시오. 가스를 짓고 경찰을 가주세요. 그래서 정찰 방향은 따로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일단 먼저 가주세요. 가스를 바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린을 찍고 일단 찍고 서플로 지으세요. 자, 일단 여기에 게이트. 자, 일단 일단 정석이에요. 이러면 16 팩토리를 하세요. 16 팩토리를 해주세요. 부족합니다. 자, 일단 빠져주시고 일단은 빠져주세요. 미네랄이 그리고 부족합니다. S12를 찍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마린을 또 찍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S12는 상대방의 이 이쪽 라인으로, 이 셋이 쪽 라인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여기. 자, 여기서 일단 이 S12를 돌려주시고 팩토리를 꼭 지어주세요. 그리고 마린 하나 더 찍어주시고 이 S12 왜 나가냐. 이 S12는 나간 이유가 있어요. 아까 내 S12가 나갔었잖아요. 나가서 상대방을 봤었죠. 근데 상대방한테 아, 나 S12 이거다 라고 지금 페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마당으로 S12 한 마리를 보내주시고 S12는 딱 한 부대만 일단 먼저 맞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경찰 가주시고 그래서 벙커를 지어주세요. 나는 그녀는 원팩 더블이다 라고 지금 페이크를 주고 있는 거죠. 나는 팩 더블이에요. 나는 팩 더블이에요. 그러면서 페이크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페이크를 하나 찍어주시고요. 나는 팩더블이세요. 팩더블이에요. 이렇게 페이크를 주고 서플 하나 지어주시고 그리고 더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S12는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마인업을 눌러주시고 마인업을 눌러주시고 가스를 한 마리만 빼주세요. 그리고 펄처를 찍어주시고 이게 굉장히 필살기 전략이어가지고 S12를 자, 다 돌려주시고 테크를 하나 더 찍어주세요. 이게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세요. 가난한 만큼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라하기도 쉽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테크를 한 방 톡톡톡톡 때려주셔도 좋고 서클 하나 더 지어주세요. 자, 서클 하나 더 지어주시고 자, 여기서는 이제 탱크가 2탱크 됐을 때 앞장 설 거예요. 자, 2탱크 됐을 때 앞장 서고 자, 뻘쳐 이제 후속을 뻘쳐 위주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뻘쳐 위주로 찍고 여기서 이제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 어택을 땅을 찍겠습니다. 찍습니다. 자, 찍어주고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이 벌처죠. 어택 땅을 찍고 이 벌처를 랠리 포인트를 바꿔주고 그리고 바꿔주고 마인을 심어줍니다. 마인을 심어주시고
마인만 심으면 돼요. 그리고 쭉 갑니다. 달리세요. 게이트에다가 마인만 심으면 돼요. 게이트에다 마인만. 게이트에다 마인만 심어주세요. 게이트에다 마인만 심어주시면 돼요. 게이트에다 마인 심어주고 그냥 어떻게 한번 치면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겨요. 이게 직장 동료나 다른 이제 나쁜 이런 포크들한테 정말 필살적인 완벽한 필살기 빌드입니다. 이거는 내가 가난한 만큼 상대에게 혀를 찌르는 빌드예요. 이건 정말 큰 피지컬 필요 없어요. 정말 이기고 싶을 때, 난 이 사람한테 정말 개 박살내고 싶을 때 여러분들 이 필살기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그만큼 가난하다는 점, 하지만 그만큼 가난한 대신 무조건 필승을 할 수 있다는 점. 직장 동료, 친구들, 이 새끼가 토스 유저였다, 개빡쳤다, 이 빌드 과감하게 나 이 맵에서 뜨자, 이 빌드 바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친구들 개박살 낼 수 있습니다. 이 빌드로 하셔야 돼요. 정말로 아시겠죠? 따라 하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혹시라도 유익하셨다면은 마음껏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르죠. 재호 형 안녕하세요. 뭐 태태전이 형님? 아, 나 이거 초직하려고 했는데. 뭐지? 어디 갔어?